여기 계신. 왔어, 피디 양반.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왔다 그랬지? 아, 그냥 자연인의 모습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요. 자연인이라 하면은 지금 이 자체가 자연 아이가 여기서 저 닭이 낳는 알을 먹고 근데 되게. 엄마를 바꾸고 하는 것이 자연인이다 이거야. 아, 근데 별거 자연인. 없어 자연인. 근데 자연인 치고는 되게 화려하신 옷을 입고 계신데요? 이거는 일로 와봐. 꼬리째. 이 와. 꽃을 갖다가 내가 염색을 해서 이게 원래 흰색인데 염색을 해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아, 천연 염색인 거예요? 천연인데 이거 직접 하는 것이 자연인이야. 와봐, 닭 소개를 내가 오늘 해줄 건데 1편은 닭 소개야. 2편도 있는 건가요? 우와. 닭이 7마리가 있어. 수컷은 2마리, 암컷은 5마리. 이름을 먼저 소개해줄게. 이 장대 위에 있는 놈이 짱돌이.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놈이 대장이. 얘가 귀가 아주 세서 대장이야. 그리고 암놈 중에서 제일 대가리. 꺽순이야, 꺽순이. 꺽꺽대. 하도 꺽꺽대다 보니까 꺽순이로 지는 거야. 중전마마시군요. 중전마마지. 그리고 까만색이지. 얘는 깜순이. 깜장깜장에서 깜순이. 깜장에서.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있는 놈 있지? 네. 약간 회색이랑 그라데이션 돼 있는 저 이쁜 애가 이제 청순이야. 청순하지.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놈이 이제 매를 닮았다고 해서 매순이. 그리고 저기 겁이 제일 많은 놈 숨어있지에서 얘가 백순이야. 백순이 빽빽거려가지고 백순이야.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이가 이제 기싸움을 하고 얘가 안 내려오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수컷이다 보니까 암놈들이랑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대장이는 자기가 다 차지하고 싶어해. 이 궁전마마들을. 이놈이 이제 대장이 몰래 암컷 중에 제일 센 꼭순이하고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다가 이제 대장이한테 걸린 거야. 이제 그 후로부터 이제 못 내려오는 거지 여기 위에서. 아, 그럼 여기가 지금 이게 동물의 세계야. 동물의 왜 세계. 이제 대장이 차례. 대장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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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 그리고 이걸로 무기를 주는데. 무기요? 얘는 먹이를 줘. 아, 먹이. 무기를 주는데 봐봐 이렇게 줄락하면은 꼭순이가 대장이라서 지가 이렇게. 아, 지가 입을 대. 지가 아무도 못 먹어 꼭순이밖에. 그래서 여기에 대도 꼭순이가 또 올 거야. 꼭순이가 얘밖에 안 먹는다 이거지. 얘한테 줄락해도 꼭순이가 지금 눈치를 보고 있지. 묻지 말라고 눈치 신호를 보내지. 아, 그럼 거의 대장이보다 위에네요. 특세야 이게. 특세. 다른 닭들보다 일을 일찍 들어와서 이게 다 떼부리는 거야. 얼마나 더 일찍 왔어요? 이게 일을 하루요? 하루 빨리 들어왔다고 이게 특세를 부리는 거야. 아무튼 닭 소개 끝냈고 여기 내가 지은 거야 이거 아궁이. 이 닭 옆에서 또 백숙을 끓여 먹으면 정말로 맛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손수 제작한 거 아이가. 비디 양반이 백숙을 끓일 때 왔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백숙밥 먹자고. 그럼 너무 자연인이 아니라 야만인. 그리고 알 낳는 애가 꼭순이밖에 없어 지금. 아, 왜요? 나이가 짬이 많아. 나이가 차서 털도 다 빠져버렸어. 짝짓기를 너무 많이 했어. 아, 아무튼 백숙에다가 밥살을 좀 넣어가지고 쭉 구워서 뜯어먹는 날이 올 거야 이제. 아, 그 타자는 여기서 누가 될 것인지 이제 투표를 통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표를 해주시면은 제가 어떤 닭을 잡아먹을 것인지 투표를 한다 이 말이에요. 투표가 뽑히기 싫다고 지금. 이게 유력 후보자거든요 지금. 왜냐면 너무 불쌍하잖아. 이게 장대 위에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하찮은 인생이야. 먼저 아궁이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솔직하고 닭들을 위해서 투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투표를 통해 이제 어느 닭이 어느 아궁이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까지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아궁이, 1번 아궁이는 조금 더 쫄깃하게 먹을 수 있는 1번 아궁이, 2번 아궁이는 조금 더 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치킨 아궁이입니다. 둘 중에서 백숙으로 먹을 것인지 치킨으로 먹을 것인지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연인 진미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양반 조심히 가. 백숙 먹을 때 이제 투표 끝나고 들르면은 내가 쉽게 요리해줄게. 안녕히 계세요. 잘가 비디 양반. 네, 또 연락드릴게요. 조심히 가서. 네.